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2차 이전 논의가 뜨겁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하루빨리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발걸음은 빨라지고 있는 데에 비해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너무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옮기는 것을 국가균형발전 핵심 과제로 꼽았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의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습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는 발빠르게 나서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어떤 공공기관을 추가로 유치할지 올 초에 발주한 혁신도시 발전계획 용역에 포함시켰습니다. 부산 혁신도시에 내려와 있는 공공기관과 궁합이 잘 맞는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명단에 들어있습니다. 리스트 다 빼가지고 우리 윗계선도 해도 요거는 반드시 데려와야지 한 리스트를 다 빼가지고 최근에 대전시장은 지난달 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민선 7기 첫 시도지사 간담회 자리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공개적으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대전과 충남에도 혁신도시를 추가로 지정해 주셔서 공공기관도 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걸 통해서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도입할 수 있도록.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문재인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아직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균형이 하고 국토부가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현 정부 내에는 없고 추가 공공기관 이전은 이 아니라 현재 내려가 있는 그 기관들을 잘 활용을 해서 지역 산업하고 연계를 어떻게 잘 지킬 것인지 그걸 고민하는 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도 지방 이전 대상 122개 기관 중 이전을 추진해야 할 기관을 골라내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과 성장 엔진 부족으로 고통받는 지역 경제를 위해서도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이런 대구 경북과 달리 울산에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을 발족하고 오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울산의 주역 산업과 연관성 있는 기관을 추려내고 유치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울산 유영재 기자입니다. 울산시는 서둘러 공공기관 추가 이전 대응 TF팀을 꾸렸습니다. 에너지 분야는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스마트그리드 사업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 고용노동 분야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이, 재난안전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한국환경공단 등으로 공공기관 10여 곳이 울산 이전 가능성이 높은 공공기관으로 꼽힙니다. 울산이 그동안 이전시켜왔던 에너지군, 또 노동복지군, 또 재난안전군 이 세 분야에 맞는 추가 이전 공공기관을 발굴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문제는 앞으로 당정청 협의 등을 통한 원만한 합의가 필요한 데다 공공기관 이전을 최초 추진한 지난 참여정부 때처럼 6만 명에 달하는 해당 공공기관 직원들의 반발과 저항도 예상됩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논의가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른 만큼 이 호재를 놓치지 않기 위한 울산시의 긴밀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 공공기관이 이전한 혁신도시에는 산학연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연관된 기업 등이 입주하기 위한 땅인데요. 그런데 기업 입주 실적은 혁신도시라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초라합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동구에 자리한 혁신도시에는 한국가스공사와 신용보증기금, 한국감정원 등 12개의 공공기관이 입주했습니다. 혁신도시 곳곳에는 아직 빈 땅이 많습니다.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로 공공기관과 관련한 기업이나 대학, 연구소가 들어와야 하는 자리입니다. 대구 혁신도시에 조성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일부에는 보시는 것처럼 잡초가 무성하고 대형차들이 주차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구 혁신도시 클러스터 85만여 제곱미터 가운데 절반가량만 기업이 입주했습니다. 대구를 제외한 전국 8곳의 혁신도시의 기업 입주율 10.5%보다는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업 106개 모두 대구에 이전한 공공기관과는 무관한 기업입니다. 애초부터 이전 공공기관과 관련한 기업을 유치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첨단 의료 복합단지로 조성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공공기관 며칠 기간 갖고는 실질적으로 이게 지역 산업이나 이 파급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대구시는 공공기관 2차 이전 때 의료 관련 기관을 유치해 혁신도시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미 이전한 공공기관과 연관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지금의 혁신도시는 기관은 있지만 기업은 없는 나홀로 도시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혁신도시를 만들기 시작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혁신도시는 그 이름값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보통 9월 모평이라고 부르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모의평가가 오늘 있었습니다.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수험생들은 다음 주 시작되는 수시와 두 달 남은 수능에 효과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9월 모의평가는 수능 시험을 내는 기관이 주관하는 마지막 공식 모의평가입니다. 6월 모의평가보다 인원이 늘었는데 특히 재수생이 크게 늘었습니다. 9월 모의평가는 6월 모의평가에 비해 재학생은 1,000여 명 줄었지만 재수생은 만여 명 늘어나 전체적으로는 아마 8,000여 명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이번 입시에서는 어느해보다 경쟁률도 높아지고 아울러 합격점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의평가로 정시 대비를 하고 다음 주 시작하는 수시에도 활용해야 합니다.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정시 지원 대학의 범위를 정해보고 그 대학을 수시에 6번의 지원 기회가 있는데 한두 장 정도 소신껏 지원해 볼 수 있는 시험이 있기도 합니다.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수능 학습 전략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평가에서 나타난 영역별 강점과 약점을 잘 분석해 취약한 과목과 단원, 남은 기간 점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큰 과목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념 정리를 토대로 문제풀이를 하고 오답 노트를 꼼꼼히 정리해 실수를 줄이는 것이 남은 기간 필요한 최선의 학습 전략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오늘 수험생들은 9월 모의평가를 쳤습니다. 모의평가를 끝으로 곧 대입 수시 전형이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입시를 앞두고 입시 전문가와 입시 정보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성학원 윤일현 진학지도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9월 모의평가 같은 경우는 재수생과 재학생 모두가 치른 그러한 시험인데요.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봐야겠습니까? 네, 우선 6월과 9월 모의평가로 올해 수능 시험의 난이도를 맞췄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험으로 올해 시험의 난이도를 예측할 수 있고 그리고 신경량 문제와 같은 이 출제 경량을 파악할 수 있고 네. 또 오늘 시험으로 다음 주 10일부터 시작되는 수시 원서 접수의 이 최종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게 오늘 시험의 의미입니다. 네. 이번 모의평가로 올해 수능을 가늠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번 오늘 전반적인 출제 경향과 난이도 그리고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전체적으로는 지난해 수능이나 올해 6월 모평과 비슷합니다. 다만 오늘 문제는 지난 6월 모평보다 국어와 수학은 특히 수학은 이문자연 모두 조금 쉬웠고 네. 문제는 지난해 영어가 너무 쉬워서 1등급이 10% 남아서 문제가 됐는데 올해 6월에서 좀 어렵게 출제해서 1등급이 4.19% 지난해보다 절반 이하로 줄었는데 이번 9월 모평에서도 수험생들은 영어가 쉽지 않았다. 네. 그렇다면 올해 입시에서 영어 난이도가 상당히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네. 그리고 사탐 과탐은 1등급 컷이 만점이 안 되게 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영역별로 한두 문제는 어렵게 출제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시험은 오늘 쳤습니다만은 뭐 성적은 이달 말쯤 돼야지 나올 텐데요. 그렇다면 다음 주 시작하는 수시 지원에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습니까? 예. 네. 오늘 시험을 가채점 해보고 학생부 내신 평균 등급보다
수능이 훨씬 수능 성적이 좋은 학생은 네. 정시도 있으니까 수시에서는 한 네 군데 정도는 소신 지원을 하고 한 두 군데 정도는 적정 지원을 하는 게 바람직하고 모의고사 성적과 학생부 이 내신이 비슷한 학생은 한 세 군데 정도는 적정 지원, 한 두 군데 정도는 안정 지원, 한 군데 정도는 소신 지원을 하는 게 바람직하고 네. 학생부 성적이 모의고사 성적보다 훨씬 좋은 학생은 수시에 합격해야 되기 때문에 한 네 군데 정도는 적정 지원하고 한 두 네. 군데 정도는 안정 지원해서 합격률을 높이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고 네. 그리고 최저학력 기준 합이 대학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3등급 이상 차이가 날 때는 다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수능까지는 이제 두 달 남았습니다. 오늘 모의평가는 어떻게 활용할지 또 남은 기간 학습 요령 좀 말씀해 주시죠. 오늘 시험 또 역시 그 연습으로 치는 시험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오늘 시험 잘 쳤다 못 쳤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오늘 시험을 근거해서 자신이 약한 단원을 집중적으로 보충해야 되고 또 모든 시험이 마지막 한두 달이 결정적이기 때문에 성적은 지금부터 공부하는 그 양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 그리고 너무 문제풀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고 수능 전날까지 기본 개념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내용을 확인한 후에 문제를 풀어야 성적이 올라간다는 걸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대구은행 관련 속보입니다. 박인규 전 DGB 회장 겸 대구은행장에게 구속 이후에도 급여를 지급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결정을 내린 이는 다름 아닌 사외 이사들이었습니다. 기업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라고 만든 자리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됐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대구은행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한 보수위원회가 2억 원쯤 되는 석달치 보수를 주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게 은행 측 설명이지만 금융감독원은 보수위원회 결정에 의문이 없지 않다며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한 건 기업 경영이 투명하지 못해 온갖 부조리한 일들이 기업을 망치는 사례를 수없이 겪은 외환위기 이후입니다. 그런 면에서 대구은행 사외이사들은 감시라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 거수기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채용 비리와 비자금 조성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사외이사들은 임원 인사와 조직 개편에 있어 경영진과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인적 쇄신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전체 임원이 일괄 사표를 낼 때도 사외이사는 예외였습니다. 사외이사들이 선출한 김경용 은행장 내정자가 채용 비리 의혹으로 스스로 물러났지만 사외이사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은행을 오늘날 이렇게 망가뜨린 그 주역들인 이사들이 이렇게까지 하고 있으면서 혁신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사들이 반드시 이참에 물러나야 되겠죠. DGB 내부에서는 은행이 새롭게 태어나려면 사외이사부터 새롭게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대구은행이 박인규 전 행장이 구속된 이후에도 급여 명목으로 2억 원가량을 지급했다는 대구문화방송의 보도 이후 지급된 급여 회수와 사외이사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대구은행 부패청산시민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대구은행이 윤리의식이 마비되고 회사 정상화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줬다며 박 전 행장에게 지급된 약 2억 원을 회수하고 문제를 일으킨 대구은행 사외이사는 즉각 물러가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일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회사 돈을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될 수도 있다며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경상북도의 내년 예산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경북도의회가 의장배 골프대회를 추진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경북도의회는 오는 17일 포항의 한 골프장에서 의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지난달 31일 도의원들에게 행사를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경북도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도의원들이 한가로이 골프나 치는 건 책임감 없는 행동이라며 의장단의 골프대회 취소를 건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무원 승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석 전 영천시장을 오는 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뇌물수수 여부에 대해 추궁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A 사무관이 지난 2014년 9월 승진 대가로 김 전 시장에게 5천만 원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김 전 시장의 서울과 영천 주거지와 영천시청 5개 실과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권영진 대구시장 첫 재판이 오는 14일에 열립니다. 대구지법 형사 11부 손현찬 부장판사는 오는 14일을 권 시장 공판 준비기일로 지정했습니다. 공판 준비기일은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조사 방법 등을 논의하는 절차여서 이때는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습니다. 권 시장은 지난 4월 22일 현직 시장 신분으로 대구시 한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했고 5월 5일에는 달성군수 선거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후보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자신과 조 예비후보의 업적을 홍보하며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